더 이상은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박사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이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박사님한테 고통받아왔는데 박사님은 저렇게 태평하게 지내다니. 오늘 영상은 박사님 괴롭히기 특집입니다. 좋아요. 그럼 가볼까요? 쉿, 안 들키게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오요요요 천천히. 이제 슬슬 나올 시간이 됐는데. 어? 아, 문 열렸다. 여하,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자, 그럼 계속 가보실까? 헐! 아유, 깜짝이야! 아이, 로빈이! 안 그래도 없는 수명이 단축될 뻔했잖아요! 박사님! 수명이 없다뇨! 박사님에게 없는 건! 오직 머리칼뿐이라고요. 알았어요! 아이, 뭐라는 거예요? 마침 잘 됐네요! 저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좀 지키고 있어요! 에? 아... 잠시만요! 이게 웬 턱이냐! 박사님이 그냥 뽕으로 굴러들어오셨네! 잠깐! 로빈이 오늘 뭔가 좀 이상한데요? 에? 뭐가요? 아이, 전 평소랑 똑같은데요, 박사님? 평소랑 똑같은 로빈이랍니다! 정말 일하기 싫어! 제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아, 그래요. 집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랄랄랄랄랄라. 조심히 다녀오세요, 박사님. 아휴, 내가 내 연기 하려니까 겁나 힘드네. 자, 아무튼 박사님 집에 출입은 했으니까 어떤 난리를 쳐줘야 됐나. 어디 보자. 어? 이거 뭐야? 중요한 샘플? 여우가? 오호호. 어이. 마침 다이아도 있구만. 자, 여우야, 많이 갇혀있느라 힘들지? 자, 나와. 그래, 아유, 잘 있어요. 여기 네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도 있어. 야, 꺼내줬더니 네가 다시 들어오면 어떡해. 자, 여기로 도망가렴, 여우야. 여기 다이아 있어. 저기 다이아 있네. 그래 여우야, 다이아를 가지고. 어? 들어갔네. 아니, 들어가지 말고 나와. 그래 잘한다.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 여우 녀석이. 너 훈련이 아주 잘 된 여우구나. 이게 아닌데. 이제 또 이러면 컨텐츠가 이상해져. 잠깐만, 다이아 좀 줄래, 여우야? 야, 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찌찌찌찌찌 여우 자식이 이거 들어가나. 이 여우 자식, 여기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가? 자, 여우야, 들어가. 컨텐츠 진행을 위해서 저기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야, 말 들게 안 들어 너. 아, 이놈의 여우를. 어? 뭐야, 어디 갔어? 여기도 없고. 설마. 어이, 들어갔네. 아우, 착하다. 여우야, 드디어 들어왔구나. 어? 오, 밀지마, 여우짱! 밀지마! 어? 야, 너 어디가? 곳에 걸렸네? 아이, 몰라도 알아서 해. 냐냐냐냐냐. 여우도 탈출을 시켰겠다. 이제 뭘 하면서 장난을 쳐야 하나? 이게 뭐야? 오, 물약이잖아? 이거 뭔가 중요해 보이는데 이것도 가지고 가야겠다. 좋아. 이게 사라진 걸 알면 박사님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 하시겠지? 에이, 이제 나가보자. 이 정도면 집 다 봐드렸지? 어? 이건 박사님이 아끼는 열매들이잖아? 부서 요호 요 야하 나하 노호 아, 좋아. 역시 내 거 아닌 거 부수는 게 가장 속 시원하고 좋다니까. 앞으로 며칠간은 안 굶겠는데. 좋아. 아유, 오늘 하루도 힘든 하루였어. 아, 들어가 보실까? 어? 뭐야? 여우, 방금 여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그리고 보니까 우리 집에 언제 이런 통로가. 어? 이건 설마 박사님 집에 있던 아까 그 통로? 그렇다면 이 통로는 박사님 집이랑 연결돼 있는 건가? 이 박사님, 언제부터 이거 야, 이 나쁜 박사님! 내 개인 프라이버시도 존중을 안 해준다 이거야? 잠깐, 이건 기회다. 몰래 박사님을 괴롭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고맙다, 여우야. 자, 그럼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실까? 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어? 들어가. 그 다음에 딱 내리면, 우와, 한 칸짜리 길도 움직일 수 있단 말수. 따라따라당 딴딴 따라따라당 딴딴 따라따라당. 어?
여우! 여우를 따라서 길을 내면 되겠구만. 여우가 길을 만들어놨어. 이 덫을 어떻게 피우나 고민했는데, 근데 여우는 덫을 어떻게 피해 도망친 거야? 자, 여우야 고맙다. 너의 할 일은 여기서 끝났어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 우리 집에 먼저 가 있어. 나중에 고기 갖고 갈게. 자, 다 왔으니까 훗! 훗자! 훗! 오, 박사님이다, 박사님. 하여 어디 있더라? 여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오, 좋아. 박사님이 뭔가를 찾고 있는 모양이네. 어? 또 다이아가 채워져 있어. 지금 몰래 빼오면 되겠지? 슬금슬금. 헐! 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딱! 자, 됐다. 아이 뭐야, 여기도 없는데. 아이 뭐야, 다이아 어디 갔어 이거? 이상하다, 내 다이아를 하나 꽂아놓은 것 같은데. 어디로 갔긴 어디로 갔겠어요, 박사님. 제가 들고 있지요. 아, 이상하다. 다이아를 하나 더 갖고 와야겠구만. 좋아. 자, 다이아 하나 다시 갖다 놓고. 자, 케미컬 X가. 좋아, 박사님 또 찾으러 갔으니까 다시 한번. 냐냐냐, 절대 걸리지 않지. 나는 절대 걸리지 않지. 지금이다. 보자, 그만. 왜 박사님? 아유, 역시 로빈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에, 그럼 전 이만. 어딜 가요? 다이아 줘야죠. 그게 말이죠. 다이아가 동작 그만!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이 위험해 보이는 액체를 뿌리겠어요. 아, 안 돼요, 로빈이. 그게 터지면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터져요. 우와!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터진단 말이죠. 그거 괜찮겠는데요? 아니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다 터져요. 어이, 그러면은 최고의 복수가 되겠네요. 안 돼요. 지하실은 좀비가 있어요. 자, 고봐요. 아무 일도 없네 이거 뭐. 로빈이. 에? 왜요? 우와, 왜 흔들려? 왜 흔들려? 지진인가요? 뭐야? 왜 혼자만 갑옷을 다 입어요?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나 보지요? 박사님이 날 놀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철저했던 적이 없는데. 로빈이, 상자에 갑옷 있으니까 빨리 갑옷 입어요. 갑자기요? 알았어요. 다 입었어요, 박사님. 오, 이게 뭐야? 오, 좀비.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하에 숨겨둔 좀비입니다. 방금 로빈이가 던진 케미컬 X는 몬스터를 강화시키는 물약이지요. 뭐지? 이런 걸 왜 만든 거예요? 네가 만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물약을 던진 건 나였죠. 그렇다면 박사님, 이제 저희는 어떻게 되겠냐? 이제 큰일 났죠. 로빈이는 저희 일단 먼저 도망가요. 내가 처리할게요. 알았어요, 박사님. 아니, 그렇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라도 살아야죠. 알았어요, 로빈이는 꼭 도망가요. 우와, 박사님. 고마워요, 박사님. 됐다. 어떻게 해, 박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박사님이. 박사님 제발 살아계셔 주세요. 뭐야? 소란이 잠잠해졌는데? 무슨 일이지? 설마. 박사님이 돌아가셨네. 내 손으로 불러온 재앙, 내 손으로 끝내겠다. 일단 마음의 준비 좀 하고. 박사님의 연구소와 함께 날려주마! 빵! 차! 차!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쓸모가 있구만. 언제부터 내 손에 들려있던 거지? 발사! 자, 왜 안 맞아? 네가 안 맞고는 못 배기지? 대면! 한 대 때리고, 와, 다가와, 베이베, 다가와, 베이베. 못 나오는구나. 빵! 이제 나오네! 튀어. 위에서 공격하면 저 녀석도 아무것도 못하겠지. 빵이야! 오! 빵이야! 우와! 오호! 으쨔쨔! 대포발사! 대포발사!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체력 공급은 왜 이렇게 또 안 되는 거냐고! 쫓아오지 말아주세요! 막다른 게! 너 어떡하냐 이거! 오! 체력 빵 그만! 아! 박사님! 지구는 넓고 둥근데 왜 우리들은 항상 이 넓은 세상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게요,
로빈이, 내 머리 위에 천사림 좀 봐줘요. 네, 멀쩡히 달려있어요. 머리는 없지만요. 로빈이. 네. 다음 생엔 만나지 말아요. 제가 바라던 바예요. 이것도 보실래요?